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소개하는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의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인천 주신 운전 면허 학원 도로 주행 10코스 편입니다. 10코스. 네, 10코스 출발. 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이제 4차선으로 들어갔다가 4차선, 3차선, 2차선 가면서 차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차선 가서 인주중학교에 유턴하겠습니다. 인주중학교에서 유턴하겠습니다. 제가 인주중학교에서 유턴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유턴하시겠습니다. 유턴. 유턴은 좌회전하고 횡단보도 신호를 때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주중학교에서 유턴하고 있습니다. 직진해서 3차선으로 가다가 장면바트 끼고 우회전하겠습니다. 공연 쪽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인하공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회전하고 2차선으로 가다가 또 우회전해서 2차선으로 가다가 네. 3차선으로 차선 바꿔서 정지가 또 있습니다. 네. 쭉 가다가 저희가 우회전할 겁니다. 200m 전방에서 우회전. 한현이 보입니다. 한현 보이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경험으로 입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이 신호등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우회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선으로 가다가 블루 서비스, 현대 서비스 나오면 그때 3차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일단 정지,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현대 서비스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나오면 3차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차선을. 여기서 바닥에 보면 노면에 정지 보이시죠? 네. 정지를 꼭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일단 정지했다가,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람 가면 서야 됩니다. 이렇게. 스톱. 자, 원하는 거. 자, 가겠습니다. 10코스를 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직진입니다. 네. 네. 계속 직진하다가 왼쪽에 식자재마트가 나오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차가 안 오나 오나 보면서 깜빡이 켜고 여기서부터는 3차선 주행 구간입니다. 네.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교통방송 사거리에서 직진하겠습니다. 제가 1차선, 2차선, 3차선에 있습니다. 제가 3차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2차선으로 가게 됩니다. 맞죠? 2차선. 네. 2차선으로 계속 직진하다가
옹진구청에 나오면 1차선으로 병행하겠습니다. 네. 옹진구청에 나옵니다. 그러면 차선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가 안 오면 지금 변경해도 됩니다. 왼쪽에 차가 안 오면.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육교가 뭘 육교가 보이면 여기서 또 좌회전 깜빡이를 켜세요. 이 줄을 따라가면 됩니다. 왼쪽에 이 줄 이렇게 왼쪽에 줄 보이죠? 네, 가운데 네. 이렇게 가다가 또 1차선으로 변경합니다. 좌회전 차선이군요. 이게 1차선이고 네,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면 네. 좌회전시라고 써져 있죠? 그때 유턴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집니다. 네,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유턴하겠습니다. 자, 저차 보내주고 네, 유턴하겠습니다. 오토는 편하죠? 기업에서 안 해도 되니까 무슨 게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3차선으로 가다가 저기 비상등 켜는데 거기서 정지하겠습니다. 정점입니다. 211동 앞에 211동 앞에 정점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주심 운전면허학원 도로주행 C코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소개하는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의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